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증시 프로그램 증시큐 여보세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관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낙폭을 키웠다가 다시 양봉을 만들었다가 그리고 또다시 큰 하락을 만들어냈는데요. 오늘 장 좀 짚어주시고 그 다음 주 장, 즉 다음 달 장까지 좀 예측을 좀 해주시죠. 예,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가 상당히 활발하게 좀 유입이 됐었습니다. 다소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13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좀 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장중 동시호가 때 약 9포인트 정도를 좀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최근 이 오늘 같은 경우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특별히 거래, 동시호가 중에 거래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아직까지 원인 부분들은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일단 외국인 쪽에서 치고받고 한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외국인 쪽에서 120억 정도, 거의 13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 쪽에서는 590억 정도 매도가 출회가 됐죠. 프로그램 일단 마찬가지 좀 보시게 된다라면 일단 15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 부분들, 이 부분들이 매수 유입이 아니라 매도로 돌연 반전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렇다면 다음 달 전략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다음 달에는 동시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첫째 주가 연휴가 조금 있죠. 샌드위치가 껴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거래일수가 며칠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조금 추이를 지켜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그 부분들이 지수가 추가적으로 밀릴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형성됐던 1988포인트 정도까지 밀려내렸었죠. 그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가, 즉 1980이 1차적인 지지 라인이고요. 2차적으로 봤을 때는 1960포인트 정도를 좀 잡고 있는데요. 선물 기준으로 따져보게 되면 약 261포인트 정도가 좀 됩니다. 근데 오늘 261포인트를 밀려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결국에는 조금 더 밀려내릴 수 있다라는 분들의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힘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밀려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느냐 아니면 버텨주느냐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물 또한 마찬가지로 매도가 나왔죠. 결국에는 다음 주도 시장의 흐름들 좀 체크를 해보면서 대응을 해보는 전략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한꺼번에 매수라는 것보다는 분할로 매수 접근을 해보는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도 조금 소폭 밀렸습니다. 오늘장 체크 좀 해주시고요. 이제 다음 달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예,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의 하락과 더불어서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결과적으로는 투매성 매물이 조금은 또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코스닥 월봉 차트입니다. 이 월봉 차트인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동안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강한 추세대를 보이면서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4개월 동안 연속성 속도 이론에 의해서 올라오다가 지금 5개월째 이제 마감을 하면서 음봉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4개월간의 강한 상승 속에서의 첫 번째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조차도 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평선을 지지받으면서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아직까지는 추세상 위쪽 방향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구간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을 굉장히 흔들어 놓을 겁니다. 이 흔들어 놓음과 동시에 포트를 바로 뺏어가는 즉 여러분들의 물량을 뺏어가는 역할을 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신다면 결과적으로 다음 달 장에 대한 대비는 부족해질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군 여전히 지고 가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연속성 속도 이론에서 첫 번째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 찝찝합니다. 하지만 자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심리적 기평선이 강하게 지지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군 여전히 지고 가셔야 되고 자 다음 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윈도우 드레싱 효과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달 장을 보시게 되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있죠.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의 변동성은 여전히 좀 확대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래 위로 수도 없이 흔들어 놓겠죠.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괴롭히는 구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양호한 흐름들을 보면서 상승 지속형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 일단은 너무 불안해하고 막 마음 졸이는 전략보다는 차분히 대응하시는 전략이 맞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 차분히 대응하시기 위해서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분이에요. 아마 포트폴리오 중에 낙폭 굉장히 큰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지금 계속 하락을 겪고 있는 종목들, 즉 하락 추세상 선상에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종목들은 빠르게 종목 상담을 통해서 교체를 하시거나 안 그러면 보유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번호 안내부터 해드릴게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에서 1, 2번 두 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강연회부터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연회 고지 한번 해주시죠. 예, 내일과 모레 강연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제가 출격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예사단이죠. 정재훈 멘토와 예병군 멘토 그리고 김선윤 멘토가 갑니다. 토요일은 부산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 일요일은 대구에서 진행하는데요. 시간은 똑같이 2시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요. 부산일보 10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대구는요. 마찬가지로 오후 2시에 진행하죠. 장소는요. 영남일보 지하 1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문의사항은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그리고 하반기 전략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료입니다. 무료라는 게 중요하죠. 그죠? 많이들 좀 오셔서 이 하반기 전략과 그리고 우리 정재훈 멘토님께서도 좋은 자료들 많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의 하반기를 보는 전략 그리고 주도주, 주도업황들을 전체적으로 맥락을 좀 잡아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셔서 얘기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저희 대안주에 대한 힌트를 먼저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안주 힌트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장애인 특장차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힌트입니다. 캐리어 에어컨이죠. 자, 오늘도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다고 하네요. 사연 좀 읽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핸드폰 번호, 끝번호가 2999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대구에 사는 68세 할머니입니다. 자식을 다 출가시키고 지금은 손자를 키우며 틈틈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시작한 지는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많이 벌어보기도 했고 잃어보기도 했지만 요즘처럼 난감한 시절은 처음입니다. 제가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걸까요? 될 듯 될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장이 급락해버리니 점점점 이제 다 팔아버리고 주식에서 손을 뗄까 고민도 됩니다.
자식들에게 배워서 요즘은 HTS를 사용해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만 해도 장이 하락했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멘토님들. 예. 근데 이게 시장이 그만큼 좀 투명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투명하지 않았을 때는요, 장이 오르면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장이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 그런 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많이 투명해지다 보니까 장이 떨어지는 속에서도 옥석 같은 종목들이 꼭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와서 아침 방송마다 강조를 많이 드렸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계속 신고가를 지금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이 어떤 흐름들이 좀 많이 바뀌어서 지금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이 더 헷갈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경멘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동성이 좀 크죠.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든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좀 완화가 될 겁니다. 지금권에서 사실 안 힘든 개인 투자자분들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팁을 좀 드리자면 역별에 있는 종목분들은 좀 보지 마세요. 추세가 하락 추세로 넘어가는 그런 종목군들은 좀 피하신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이 싸다라고 해서 그 종목을 덥석 사거나 하지는 마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것만 지킨다면 지금 시장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예,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수시 때때로 사람 마음을 많이 괴롭힙니다. 그 마음은 차라리 차분하게 대응하시면서 주식 때로는요 HTS를 덮을 때가 오히려 마음 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LG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82,400원 같고요. 네. 비중은 한 15% 됩니다. 15%요? 네네. 근데 네.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될지 이게 좀 올라가다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거든요. 그 혹시 상담을 좀 받아보시진 않으셨나요? 아니, 안 했어요. 아, 안 하셨어요? 자, 네. 일단은 한 1년 정도 좀 되신 것 같으세요. 그죠? 한참 됐는데 네네. 그거를 저기 팔지도 못했고 요즘 올라오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요. 네네. 이게 오늘 오전에서도 제가 LG전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아, 그러세요? 매수가도 조금 비슷해요. 매수가도 조금 비슷한데 일단 좀 가져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금 그 상담을 해드렸던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시거든요. 비중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네, 82,000원 정도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작년 한 4월달, 5월달 연초 1분기 정도거든요, 작년. 그렇게 돼요. 네, 요 시기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LG전자가 못 올라갔던 이유가 대응을 조금 늦게 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스마트폰에 네네. 대한 부분들이 좀 손실이 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지 못했었죠. 네, 네. 근데 그 부분들이 올해 이제 흑자로 돌아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시장 점유율도 같이 이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고요. 그러면서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요 세 종목이 많이 올랐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오늘 LG이노텍이 조금 조정을 받았죠? LG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LG전자도 함께 좀 조정을 받았는데 추세가 꺾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예예. 그러면 결국엔 하반기 시장엔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 조정을 받는다라면 지금 15% 정도밖에 안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15%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전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요? 얼마 때에서요? 네. 자, 우선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먼저 잠깐 수급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수급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이나 계속 매수해주고 있죠. 그죠?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좀 보시더라도 이 빨간색 선이 외국인의 보유 수량이거든요. 네네. 늘어나죠. 네. 그죠? 늘어나는 모습들이 네. 나타나니까 주가도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세를 한번 그어보게 되면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의 이제 상단권에게 좀 진입을 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조금 밀려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약 한 7만원 정도, 7만원 이하권역으로 한번 눌림목이 올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자리대에서 한 15% 정도 더 매수를 하세요. 네. 그러면 평균 단가가 약 한 7만 6천 원 정도로 낮아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충분히 빠져나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수익을 충분히 얼마, 내고. 그럼 얼마 때까지 가져가요? 올 연말 정도 때까지만 보게 되면 8만 원짜리 네. 때는 넘어갈 것 같거든요. 8만 2천 원, 8만 5천 원 이 정도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좀 제한을 권유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조정을 받을 때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혼자 하기 힘드시다면 네네. 한 7만 원 정도 왔을 때 예. 전화를 한 번 더 주시거나 문자를 한 번 더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 동성제약을요, 막상 마카에서 추천해주셔서. 예, 예. 그냥 제가 손절 안 하고 갖고 있는데 자꾸 빠지네요. 얼마까지 예. 빠지면은. 자, 동성제약. 매수가 어떻게 되신대요? 4,500원이요. 4,500원. 예, 예. 네. 4,500원에 예, 비중은요? 30%요. 30%? 예, 예. 자, 동성제약은 일단은 모멘텀하고 그 다음에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수급이 조금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죠? 수급이 조금 꼬이면서 네. 전체적으로 이 동사의 수급이 꼬였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이 조금 꼬이면서 오늘 좀 낙폭을 키웠는데요. 결과적으로 네. 지금 낙폭을 키운 구간에 거래량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량 굉장히 없죠, 그죠? 네. 거래량 없이 빠져버렸습니다, 그죠? 이틀간 굉장히 큰 폭으로 거래량 없이가 두 주간 거래량 없이 빠졌는데 이게 주봉이에요, 그죠? 네. 주봉상 두 주간 거래량 없이 빠졌고 그러면 이걸 들어올릴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없이 들어올린다는 얘기예요. 아, 예. 예. 거래량 없이 빠진 구간은 거래량 없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지금 심리적 이평선들이 모여 있는 구간이고 지금 여기서 더 빠진다라기보다는 여기서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횡보 나오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거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 그러면 실적은 괜찮은 거예요? 실적하고 다 괜찮습니다. 실적도 괜찮고 그 다음에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부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동성제약의 동성제약의 이 증모제 연모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증모제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 시장에서 특허가 또 등록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 증모제 연모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임용 시장이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용 시장 확대 중에서도 이 동성제약의 제품은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더 들고 가세요. 예, 얼마에서 좀 더 밑에서 좀 살까요? 아, 추가 매수요. 예, 예. 비중이 지금 30%시잖아요. 그죠? 네, 네. 비중 30%면 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굳이 더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한 3,800원 정도까지 빠지면 다 빠지는 건가요? 일단은 지지대는 3,700원대 지금 있습니다. 3,770원 아. 부근인데, 그거 아, 예. 관여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예.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소리 잘 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요? 네,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비중은 10%고요. 네? 비중은 10%고요. 비중은 10%? 예, 네, 예.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103만 8천원. 103만 8천 원? 네. 네. 103만 8천 원 정도면 약간 수익권역이세요? 네, 예, 네, 예, 네, 수익입니다.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아, 지금, 전반 3,7일 됐어요. 3,4일 됐어요. 3,4일 정도 되셨다고요? 네, 예, 네, 예. 네. 자, 그러면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오늘 삼성전자도 조금 밀려 내려왔죠? 네, 예, 네. 근데 보니까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를 해줬네요.
네.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많이 매도를 했고요, 최근에. 최근에 매도 물량이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잠깐 수급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많죠? 그죠? 최근 들어서 그런 수급이 점차적으로 좀 꼬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 지금 추세 상단권역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추세는 꺾여 내려온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03만원 정도 때 매수를 하셨으면은 약 한 7% 정도 수익 권역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106만원 정도인데 106만원짜리 때가 깨지게 되면 수익이 얼마 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110만원짜리 때 요 자리 때가 좀 깨지게 되면 익절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또 밀릴 수가 있거든요. 손절가 110만원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110만원 정도가 이탈하게 되면 차익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보게 될 자리 때가 좀 밀릴 자리 때가 있긴 있는데 그냥 110만원 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한 117만원 정도까지는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네,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세요. 단기적으로 어떻게 가요? 장기적으로 좀 보더라도 지금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죠. 근데 최근에 신고가란 말이에요. 신고가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가게 되면 120만원 정도까지는 좀 더 볼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120만원 정도는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윈도우 드레싱까지 이렇게 효과를 좀 감안하고 나서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수급이 조금 꼬여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일단 한 번쯤은 덜어주고 나서 다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예, 예,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PSK요. 아, PSK? 예. 매수가는요? 13,600원요. 최근에 매수하셨네요? 아니요, 그 산 지가 한 달 좀 됩니다. 비중은 얼마나 담으셨어요? 비중은 한 30%에요. 30%? 그니까 오늘 좀, IMS라고 보니까 예예 앞으로 전망하고 오늘 그 시초 발표를 했는데 예 어떻게 말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PSK가 뭐 실적이 크게 나쁜 건 아닙니다. 실적이 나쁜 게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기대감이 많이 있다가 그 기대감이 조금 이제 상쇄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 구간에서 즉 지금 저항에 한번 밀렸는데 내려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지금 한 달 정도 들고 계셨는데 충분히 수익 구간 중에서도 매도를 안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예. 지금 오늘 뭐 100% 안 되고 예. 그 중기를 좀 가져가려고 예. 아까 뭐 리포트도 좀 달라고 이래 가지고 예. 실적도 괜찮더래. 그래도 뭐 오늘 좀 밀리더라고요. 네. 예. 좀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들고 가도 되겠습니까? 예,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주식이 그렇게 크게 나쁜 주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추세 때도 보면, 장기 우상향 패턴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추세가 지금 꺾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월봉에서도 보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었죠. 그죠? 그러다가 예. 첫 번째, 지금, 2013년도 말에 월봉, 여기서 음봉이 하나 나왔고, 지금 이제 또 4개월 지난 다음에 음봉이 하나 나왔는데, 이 음봉조차도 지금 아래 꼬리를 강하게 단 음봉입니다. 그러니까 음봉 자체가 단봉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어떤 들고, 파시는 것보다는, 자, 여기까지는 한번 노려보시라는 얘기 좀 드릴게요. 자, 요 자리 때를 한번 잡아드릴게요. 바로 16,500원이에요. 여기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세요. 16,500원까지? 예, 예. 여기는 분명히 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자리 때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고, 14,100원대 요 자리가 지금 저항으로 자리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 이 앞전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 참고하세요.
여기에요. 여기서 맞고 밀렸던 자리였다니까. 자, 한참 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서 지금 그 매도 대기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존재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예, 예, 예. 예, 예. 조금 더 들고 와보세요. 예, 그리고 어저께 한진 카드 어디 상담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저희도 예. 감사드립니다. 성공 예. 투자하세요. 예. 자, 대한주인트 세 번째, 네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구호 관련 종목군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소외계층의 정부 정책 기대가 된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피드 문자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를 매수하셨어요. 4,69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금일정 급락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동시효과 때에 밀었습니다. 자, 1분봉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종가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의 모습은 한 4,300원 정도였었는데 4,095원, 약 5% 가까이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밀었을까요? 보게 되니까 외국인 쪽에서 밀어버렸습니다. 약 한 18만 주 이상 매도가 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약세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차피 박스권역입니다. 지금 4,700원대에서 3,700원 부근대 이 부분들입니다. 4,700원권역이에요. 매수하신 단가가 거의 박스권 상단권역인데요. 일단 좀 여유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 3,700원짜리가 깨진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1차적으로 약 4,400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다음 종목입니다. 동양물산인데요. 매수가가 잠시만요. 1,800원에 비중 25%라고 8764님 남겨주셨네요. 자, 동양물산이 지금 거의 바닥권입니다. 그죠? 바닥권인데, 자, 이 차트를 쭉 확대해서 좀 볼게요. 일봉상 보게 되면, 지금 추세상 아직도 하락 권역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추세를 계속, 살리지 못하고 돌아오는 종목이, 자, 여기 장기 추세선이에요. 그죠? 2011년도 때부터 고점대를 형행해서 지금 쭉 횡보가 나오면서 이제 돌파하기 일보 직전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추세선이라도 일단 한 번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고 와보세요. 1,800원대 자리 매수를 하셨다면 자 주봉을 제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12,100원대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양물산으로 보면 지금 이제 저평가 구간에서 한참 동안을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어느 정도 많이 축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분출할 시기가 남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좀 더 들고 와보시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12,100원대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자, 요 자리대를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1,500원 선입니다. 단기와 중장기의 개념을 좀 확실히 하고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한해운을 매수하셨네요. 26,0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대한해운을 좀 보시게 되면 감자 있죠? 그죠? 감자 해운한 이후에 계속 밀렸습니다. 횡보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동시효과 때 조금 땡겨놓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잠깐 수급을 보시게 되면 그나마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죄송합니다. 일단 박스권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내일 월요일장에는요 조금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가를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약 28,000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솔브레인이네요. 솔브레인 잠깐만요. 매수가가 47,400원에 비중 20% 0121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솔브레인 지금 추세상으로 완전 하락 추세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대가요. 이미 지지선을 다 깨고 내려온 자리대입니다. 즉 37,000원을 깨게 되면 이 지지선은 무너진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지지선을 무너뜨리고 내려오니까 급락이 나왔고요. 이 급락이 나오니까
바로 지금 어디까지 마음을 열어두셔야 되는가 하면 3만 천원대 부분까지 또 마음을 열어두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조금 손절을 좀 감행하셔도 될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지금 기술적 반등 자리에서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기술적 반등 자리 때는 3만 6천 원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기술적 반등 시에 매도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를 하셨네요. 매수가를 보게 된다라면, 잠시만요. 매수가가 얼만지를 잠깐 체크를 못했네요. 86,550원이네요. 비중은 40%입니다. 자, 지금 약간의 손실 권역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된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던 부분들이 MSCI 지수 부분들에 있어서 리밸런싱 효과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변경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물량에 대한 교체, 출회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 금요일 시장이 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입니다. 86,550원입니다. 86,550원이면 약간 손실 권역이신데요. 우선 77,000원 자리대까지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대가 한 차례 저항 자리대, 지지 라인대로 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77,000원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전고점 자리입니다. 매수가 정도가 오게 되면 일단은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추이를 지켜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파미쉘입니다. 파미쉘인데요. 자, 매수가가 잠시만요. 매수가가, 죄송합니다. 4,500원에 비중 30%라고 3131님 남겨주셨네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종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져 있어서 저평가라고 생각이 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가격적으로나 기간적으로 횡보가 더 나와야 되고 이 횡보 구간대에서 뚜렷한 특징은 바로 박스권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 박스권도 자 굉장히 높은 구간대가 지금 4,900원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박스권 하단은 자 지금 가격대입니다. 이 3,450원을 깨면 안 되는데요. 이 3,450원을 깨게 되면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도 나올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3,450원대가 지켜주는 한은 좀 들고 와보세요. 자, 종가상이에요. 종가상 3,450원을 깨지 않으면 들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요게 3,450원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자 강한 저번 반등 때 자리 나왔던 4,540원 이 부분을 매수 가격대로 조금 매도 가격대로 좀 잡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4,500원, 중기적으로는 4,800원까지 보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이런 많이 낙폭이 과대했다고 해서 종목을 함부로 매수하시는 전략은 옳지는 않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만도를요. 네. 128,500원에 30% 갖고 있거든요. 128,500원에 30%요? 네. 예, 예, 예. 조금 많이 밀렸습니다. 예, 그래. 아니, 요새 그렇게 계속 빠져요, 왜? 일단 128,500원이면 비중이 30%세요. 예. 그죠? 예. 만도가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분할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 부분들 때문에 한번 좀 밀려 내려왔었죠? 예. 그리고 난 이후에 흐름들을 보게 되면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밀려 내려왔는데 저점 자리대가 깨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러면 지금 128,000원 자리대란 말이죠. 10%가 조금 넘습니다. 예. 한 13-14% 정도 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 매수는 진행하지는 마세요. 예. 왜 그러냐면 실적이 좀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그 분할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라기보다는 일단 이 의견이 조금 많이 틀리거든요. 지금 분분하게 좀 작용하고 있으니까 평가하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변동성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주가가 많이 밀려버리게 되면 10만원 부분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10만원 정도 때까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 때까지 밀려버리게 된다라면 굳이 손절에 대한 의미가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길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라면 지금 30%시니까 오늘 11만 1500원이기 때문에 11만원이 깨진다라면 절반을 일단 정리를 하세요. 절반을 정리를 하시고 주가가 밀리게 되면 아마 10만원 부근까지는 빠질 겁니다. 네, 10만원 부근 정도까지는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대에 나머지 매도했던 물량을 다시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만원 정도가 밀려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분할이 끝나면요. 이게 좀 나아질까요? 나아질지 아니면 좀 나빠질지는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기업을 분할을 하게 되면 잘 나가는 종목이 있고 못 나가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한진칼이나 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 부류거든요. 근데 만두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생각이 좀 달리 해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한번 올라오지 않나요? 그 전에 올라간다라는 건 일단 기대감이죠. 투자자님에 대한 기대, 그죠? 예. 주식은 좀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일단 11만원 깨지게 되면 절반 정도 정리해 주시고 뭐 10만원 정도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제가 그때 포인트 잡아드릴 테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예, 전화 걸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AJ렌트카. AJ렌트카? 네. 매수가는요? 16,200원. 16,200원. 비중은 얼마나 잡으셨어요? 20%요. 20%. 오늘 매수했어요. 예? 오늘 매수했다고요. 아, 오늘 매수하셨는데 손실이 나버렸다, 그죠? 네, 그 좀 내려가서. 16,200원이 지지 받으실 거라 생각을 하셨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중심선까지 밀려 일단 내려왔습니다, 그죠?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고 22평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다행히 그나마 괜찮은 것은 22평선을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건 좀 다행적인 측면이고 거래량적인 측면으로 보면 오늘 별로 좋지 못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위에서 팔고자 하는 사람과 지금 밑에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붙어있는 자리예요. 그죠? 지금 그 자리대가 붙어있는 자리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매수를 하려고 마음 먹으셨던 것은 위에서 밀려 내려오니까 매수를 한번 결정을 하셨던 거고 그 상황에서 더 밀려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럼 양전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여기서 가격 조정은 크게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기간 조정은 분명히 들어올 것 같아요. 그죠? 여름에 중고차 뭐 여행객 그렇게 해서 매수했거든요. 아, 중고차 여행객. 근데 그건 모멘텀이 있는데요. 그 중고차 여행객보다도 이 AJ 렌터카는 장기 렌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지, 진짜 여행객 수의 렌터카 실적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인 성장 안정성을 갖춘 부분이 뭐냐면 장기 렌탈카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온 건데, 지금 거기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여행객이 아무리 받쳐준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즉 오른 이유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 더 빠질 수 있는 거고, 자 그렇습니다.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막 지금 맞물려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들고 가보시되 이건 손절선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15,000원 깨지면 일단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아, 네네. 예, 예. 그러니까 15,000원이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가보시는데, 자, 수익 구간, 즉, 한 17,000원 부근까지 오면,
일단 수익을 실현을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아직 박스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박스권을 만들기 위해서 상단과 하단이 정해져야 됩니다. 지금 자리가 거의 하단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자리인데 반드시 이 자리가 하단입니다라고는 말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는 얘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정보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그, 포스코인데요. 포스코요? 예, 30만원에 20%거든요. 30만원에 20%요? 예. 네, 매수하신 혹시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뭐, 이게 좀 장기적으로 보고,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괜찮고, 좀 저평가되어 있어가지고. 네. 이게 자꾸, 빠지니까요. 네. 그럼 이게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이게 선택이 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네. 상담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장기적으로 좀 괜찮다라는 의견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죠? 예. 그럼 일봉 차트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근데 잠깐 한번 볼게요. 고점이 계속 낮아지죠? 예. 저점도 낮아지죠? 예. 지금 역배열입니다. 그죠? 예. 여기서 보시게 되면 241선을 계속 못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241선만 오게 되면 두들겨 맞는 거거든요? 예. 아마도 예. 움직일 거예요. 241선까지. 그래요. 네,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시게 되면 하루하루에 이렇게 신경을 쓰실 필요성은 없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관점으로 30만원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예. 30만원은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매일매일 체크를 하시거나 이게 가끔씩 체크를 하셨을 때 흐름이 없거나 조금 밀려있거나 이러면 조금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조금 예민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밀려 내려오니까 시장이 밀리니까 또 이거 1900, 2000 깨고 또 1900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야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또 생겨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자리 때에서는 그냥 가지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보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얼마 정도를 목표가라고 가면 되겠습니까, 선생님? 우선 30만원은 넘어야겠죠, 기본적으로. 그러죠. 그리고 약 한 5-6만원 정도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보세요. 기간은 얼마나 보면 될까요? 기간은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예.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한주 5곡의 6번째 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기업의 영업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인구 고령화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TV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어머니. 아, 예. 예. 아유. 서울 반도체. 예. 서울 반도체를 2월 달에 48,200원에 샀거든요. 예. 48,200원이요? 예. 예. 2월 달에요. 예. 그래, 이걸 뭐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지 오늘도 또 내리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었어요. 엄마야. 48,200원. 오늘 이제 빠진 이유는 전체적으로 장이 좀 밀려서 빠졌는 거고, 서울 반도체가 지금은 기술적 반등 자리대에서, 지금 올라오다가 지금 밀렸는데요. 거래량이 크게 수반이 되면서 밀린 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LED 업황 자체가요. 예.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 반도체는, 자동차향, 매출 쳐도 다양하게 확보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 보면 테일램프도 있고 안개등도 있고 여러 가지 실내등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 거를 지금 LED로 교체해갖고 지금 신차들부터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 서울 반도체의 그러니까 실적은 계속해서 좀 좋아질 거예요.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옵니다. 분명히. 갖고 있을까요, 그러면? 예, 갖고 계셔보세요. 왜냐하면 LED가 매출이 지금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 회사가 매출을 너무 정직하게 신고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직한 회사들이 분명히 기업 가치는 재고를 받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들고 가보세요. 너무 내려가지고 이제 그냥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손실이 너무 크신데 파시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일단은 4만 4천 원대 이상은 올 테니까요. 4만 예. 4천 원 이상 오면 전화 한번 더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당첨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2번님 당첨되셨습니다. 자, 강연에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죠. 예, 내일입니다. 바로 부산 일보 10층에서 부산이죠. 강연을 하는데요. 참가비는 무료고 여러분들 많이 좀 참석하셔서 저희가 예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6월장, 7월장을 대비하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은 정민재 멘토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예, 일요일은 대구에서 진행을 합니다. 영남일보 지하 1층에서 진행을 하고요. 시간은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꼭 오셔가지고요. 시장 전략 보시고요. 제가 어리다라는 거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 정답 보고 가겠습니다. 예, 한 주간의 시장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번 달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이 조금 좋게 마무리가 됐다면 여러분들 더 활기차게 좀 뵐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장이 조금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해안을 분명히 찾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강연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